다음 질문은 최근 이성진 선수 에 대한 질문이고 게임 동안 조영중 기자님의 질문입니다. 지난 스프링 때 독특한 픽으로 재미도 주었지만 그만큼 성적이 뒷받침해주지 않아 비난도 뒤따랐다. 이번 시즌에서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하다라고 문의 주셨네요. 뭐 저보다는 감독 코치님의 재량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저는 감독 코치님만 믿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이제 강보현 선수. 게 질문이고요. 야마토 캐논 감독이 합류해서 달라진 점 무엇인가? 그래도 기대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물어보셨습니다. 네, 일단 아쉽게도 아직까지 저희랑 숙소 생활을 같이 못 하고 계셔서 뭐 피부로 막 느끼기보다는 그냥 화상으로 아직 얘기를 하고 있는데. 그래도 아무래도 요즘 그래도 평가가 좋은 LEC에서 나오신 감독님이다 보니까 약간 그런 창의적인 거나 약간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도움을 주시는 것 같고 저희 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조금 더 다양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김내호 감독님께 질문이고요. 이제 플레이오프 패배 후 눈물을 흘리는 영상이 화제가 됐다. 어떤 식으로 선수들의 동기부여를 끌어올리고 피드백을 진행했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. 사실 그렇게 뭐 별다를 건 없고요. 동기부여를 제가 굳이 막 끌어올리거나 부여하지 않아도 선수들이 스스로 그 되게 게임의 중요성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갈망이 높은 편이라 저는 그냥 인게임적으로만 어떤 부분이 아쉬웠고 이제 제가 어떻게 뱀픽을 좀 못했고 그런 것만 간단하게 이야기 진행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는지 좀 그런 되게 형식적인 고 제가 할 수 있는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동기부여나 그런 건 선수들이 좀 자체적으로 다 좀 강하게 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뭐 크게 잡아주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네. 젠지는 지난 미드시즌 컵에서의 경험이 서머 스플릿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그리고 최우범 감독이 팀을 나선 이후 플레이 방향에서 변화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. 일단 미드시즌 컵은 전체적으로 저희는 팀 솔직히 이번에 최우범 감독이 나가고 나서 분위기 안 좋았었는데 그래도 미드시즌 컵에서 나름 이제 저희는 경기력에는 만족했었고요. 뭐 3-0으로 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서머 시즌 때는 잘할 수 있다는 이제 긍정적인 좀 방향성으로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. 플레이 방향에서는 딱히 변화된 점을 없을 것 같아요. 솔직히 말하면은 그 전부터 이미 최우범 감독님이 이미 방향성에 대해서 많이 정했던 게 있어가지고. 딱히 뭐 나와서 뭐 방향이 바뀐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뭐라고 설명할 게 없네요.